그리고 조종석 씨께는 좀 웃자고 드린 질문인데요. 제작기 영상 보니까 턱선이 좀 장난 아니시더라고요. 혹시 따로 시술의 도움이나 뭐 받으신 건지 아니면 온전한 체중 감량 덕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관리도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감량 몇 네. 킬로 정도나 감량을 하신 겁니까? 제가 그때 한그 7kg 정도 네, 그렇게 감량했던 것 같아요. 7kg면 쉽지 않아요, 살이 정말. 예. 저한 작품이 또 이제 살이 좀 쪄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감량이 필요했고요. 자, 그럼 저 턱선은 7kg 감량으로만 이루어진 겁니까? 아니면 뭐 레이저라든지 시술이 있었나요? 턱선은 그 지압하고 지압? 지압이란 단어. 네. 진심이거든요. 진짜입니다. 예, 두 글자가 지압을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. 네. 지압 굉장히 많이 했고 림프선 마사지 굉장히 디테일한 단어들이 마사지 나오겠죠. 많이 했고 예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탄고지를 또 저탄고지. 했었거든요. 저탄고지로 다이어트를 좀 했어서 그리고 이제 의상 우리 실장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었고 분명히 빼겠다. 예.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턱선이 나온 것 만들어진 거죠. 네, 저탄고지의 식단과 예 그리고 같습니다. 지압과 림프선 마사지.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